어쩔 수 없어요. 동네 둘이야. 제일 만나는 게 교사야. 응? 착한 척하지. 응? 그것도 요즘 또 아동학대법까지도. 아 이거 미쳐버리겠네. 네. 아동학대법 때문에 칭찬 스티커를 가혹해인다. 정서적 가혹해인다. 왜냐면 근데 그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옛날 스타일로 한 거야. 이름 쭉 써놓고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안 돼. 이거 이건 정서학대야. 이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디 한 거를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받은 칭찬으로 스티커 하나를 기부하는 거 이렇게. 그래서 이게 다 모이면 선생님이 뭐 쏜다 피자 쏜다 이런.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칭찬 스티커의 원조인데. 네, 네. 제가 미국 가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 교사 4주를 미국에 보내줬어요. 근데 대학 가서 연수시킨 게 아니라 학교에다 틀어박아서 3주를 교학교 미국 학교 관찰을 다 해버렸는데. 근데 그때 미국 초등교사가 교실에 구슬통이 이렇게 있어. 구슬이. 그래서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이걸 눌러보죠. 하나씩 옮겨. 옮겨. 그러다가 이제 여기 다 비워서 옮겼자. 그리고 그날 피자 써는 애들. 칭찬 스티커를 이 경쟁시키는 스티커의 문제점은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쓰는 것부터 몰랐지.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돌아와서 이걸 반영한 게 영어교사 이제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. 아예 교실에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주가를